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재판에서 판사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재판 내용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오염된 겁니다. 사실 살면서 재판받을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건 평생을 좌우하는 인생에 걸린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호소 한번 들어보지 않은 제3의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개입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심지어 바꿔버린다면 그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5년 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판사가 판결문을 고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선고가 끝나고 전산 등록까지 마친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판결문 중에 양형류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바꾸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난 판결에 대해서 바꾸라고. 사실은 판결문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그 재판부도 판결을 못 바꿔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어떤 수정 요구로 인해서 판결문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는 집회 금지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대한문 앞에서 쌍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탄압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호수 심어버렸어. 집회를 못하도록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민변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신고한 좁은 장소에 경찰이 2열로 늘어섰습니다. 노란색의 질서 유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집회를 방해하는 듯한 경찰의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단으로부터 1.5m 바울러서 장애인 블록까지 조용히 하세요. 했습니다. 집회 방해됐다. 바울러서 현재 여러분께서는 1.5m가 확보가 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문 주변 경찰 변경 즉각 철수하라. 질서 유지선 밖으로 현수막을 들자 바로 경찰이 불법 집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피해를 밖에 나와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즉시 이동하시죠. 화단 경기로부터 노란색 장애인 전자불로 이전까지 집회 신고서에 분명 명시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의 행위가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가서 따져보자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를 강제 체포해 연행했다고 합니다. 송영섭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4명은 경찰에 팔을 잡고 약 2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1시간 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이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다며 톤을 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문이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집회를 개최했다는 부분과 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란 부분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판결문에서 드러내버린 것이죠. 경찰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좀 다운시키고 약간 무던하게 무색무취하게 그냥 해라. 왜냐하면 논쟁의 소지를 없애는 걸로 가자. 그 당시 경찰관들의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빼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불법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했다. 그것이 만약에 판결로서 인정이 되면 그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차단하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받고 지시한 지 1시간 11분 만에 수정된 판결문이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임 판사는 재판장에게 잘 정리된 것 같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민변 집회에 참석했던 서선영 변호사는 재판 개입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건을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뭐 한 거지? 증언을 하면 이 세 사람 판사가 나의 증언을 보고 내 말의 신빙성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전 당연히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전제를 하고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 도대체 이것은 이걸 재판이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판 관여한 사람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민변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던 최창영 부장판사. 지시를 이행한 뒤 수석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9년에 변호사로 개업한 상황.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화라든가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의사가 없으시다고 그냥 그러시거든요. 최창영 당시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에 대해 조언 정도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 담당 이동근 판사도 권유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재판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들은 그 임 부장판사의 말이 그냥 선배로서의 조언,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거를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법관도 재판할 때 참 어렵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배 판사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일단 재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은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관이에요. 문제는 그 조언이 없었으면은 바뀌지 않았을 재판 내용이 그 조언 때문에 바뀌었고 그 조언을 한 사람은 그 판사의 인사권자였고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해서 우롱하는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민변 사건의 판결문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민변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판결문 문구 중에 일부가 공개됐을 때 박근혜 전 청와대 쪽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수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정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 가면서 박근혜 전 청와대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심기를 고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장차관급의 고위직이 많이 생깁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항도 파악해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과거사 정립 관련 긴급 조치 사건 등 두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여섯 건, 노동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네 건, 교육부문 전교조 시국선언 등 총 18건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든가 이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법권은 그 재판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그 권력을 단순히 신탁한 거예요. 믿고서 맡긴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수탁한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찰을 해서 어디 목적이 뭐냐면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맞으려고 한 거. 힘시키고 반대 의견을 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또 고분고분한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 저희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정하게 문책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절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황. 비대수첩은 2년 반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절차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무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아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직해 더 이상 법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9개월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판사 13명 중에서 5명이 징계를 피했습니다.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8명뿐. 그조차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6개월.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사찰을 지시한 판사가 받은 처분입니다. 지시를 받고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철저하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고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법부는 징계를 통해서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최소한의 징계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그 비극이고 징계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검토 당시에 두 사건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2016년 야구선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만 다뤘다는 겁니다. 견책은 제일 약한 징계잖아요. 재판 개입은 견책만 받으면 되는 거냐. 그럼 법관들은 시민의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위법한 관행, 위헌적인 관행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주거든요. 자기네들 법원 내에서 그런 것들은 아 관행이었다. 그럼 시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 2018년 11월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전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00여 명이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에 탄핵 소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탄핵 소추 절차에 촉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동료 법관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인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진보 법관의 목소리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2018년 당시 전국 법관 회의에 참여했었고 현재도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현직 판사 한 분이 저희 PD숍 앞으로 서면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재판 개입은 재판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현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동조하는 고위 법관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는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아오는 2월 28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탄핵조차 없다면 너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법복을 벗고 정관예우 변호사로 또 꽃길을 걸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전관 변호사로 안 부르고요. 슈퍼 전관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아있는 판사들의 상관으로서 행정을 담당했거나 또는 부장판사로서 배석판사를 지도하는 관계였거나 이런 사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받을 확률이 높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파면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퇴직급여도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회는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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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탄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를 넘긴 숫자입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두 개의 성명에 모두 참여한 김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현직 법관이 특별한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협회장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이렇게 중대했느냐?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재판장도 그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내는 거고. 근데 그런 걸 탄핵한 건 잘못된 거죠. 이만큼 잘못인데 이만큼 처벌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세 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 즉 직무와 관련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런 일을 시켰을 때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대놓고 판사 자기 지무실로 불러서 야 너 그거 유죄 말고 무죄로 해, 너 그거 무죄 말고 유죄로 해, 이렇게 재판 개입을 처벌 못한다니까요. 그냥 형사처벌의 한계라고 보면 돼요. 예, 입법 공백이라고 보면 되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수밖에 없었죠. 형법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건은 있었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1심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문구를 판결문에 총 6번 명시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죠. 그것도 연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 이 행위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 탄핵 얘기는 2017년, 2018년부터 나왔었고 그게 왜 그 법관 직원 누리기인지 모르겠어요. 법관은 뭐 무슨 일을 하든 위헌적인 일을 하든 뭐 재판 독립을 침해를 하든 탄핵 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사직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뭐 법관 독립이 지켜지는 건가? 그러면 헌법상 탄핵 절차는 도대체 언제 발동이 되라는 건지 그러면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러다 현직 경찰이 강도를 하면 네. 구속되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서 네. 그 경찰 지켜드리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 내용을 받아서 그 일례 받으면 국회 길들이니까요. 문제는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거기 맞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길들이인지 아니라고 상관이 없죠.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 부장판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그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법관하고 이야기하면 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네.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수리군 다른 이야기 못하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기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을 두고 법원 장악이라던 야당은 탄핵 대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요청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 헌법적 가치나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요건으로 추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덮기 위한 프레임인 것이지, 그죠? 거기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임 부장판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비판하고 그 비중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지난 2월 8일 대법원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직접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순체하려고 하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 없는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 중에 있고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무죄 판결 인신 판결문에서 더 이상 얘기는 미안해 이런 식으로 검사적인 건 이야기 안 해요. 원내 판사셨지 않습니까? 판사가 다른 판사의 개입을 했는지 너무 생각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재판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으냐. 그다음에 혹은 그런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사로 놔둬도 당신은 사법 제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예라고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이 사건마저 그냥 대략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제. 또 상급 법관이 하급 법관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른바 조언, 이른바 조언, 조언이라는 이름에 간섭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다 국민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돼야 앞으로 젊은 법관들이, 상급 법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탄핵 당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이전에 두 번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신영철 그 사람이 문제지 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더니 그 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어서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큰 불린 세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신영철이 문제지 법원 전체가 그렇게 썩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2년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KTX 승무원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케이티엑스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은 복직을 위한 소송에서 1, 2심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분노한 승무원들은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니 왜? 왜 이래요? 저 행정관이 하나 죽였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가 유례 없는 대법원 농성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직후 한 해고 승무원이 세 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약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아깝거든. 너무 아깝거든.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해고된 뒤 약 12년 동안 승무원들은 거리에서 꿈 많던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관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끝나버리겠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사법부라는 게 저희 약간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버팀목인데 그거조차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정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첫 재판은 2월 26일인데 그 이틀 뒤에 인성근 부장판사는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한 후에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외에도 수십 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 없이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판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법 위의 존재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PD샵에서는 운동선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